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증시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추가 매매 또는 지금 들어가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이미 오른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새로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바뀌는 건 아닌지, 이런 시사점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요즘 아주 두껍고 내용도 아주 알찬 귀한 책을 저술하신 시장 분석 전문가, 특히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트렌드를 알면 지금 사야 할 미국 주식이 보인다. 갑자기 대형 서점을 지나갔는데 이 두꺼운 책을 저술하신 미국 현지에 계신 전문가가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모셔봤습니다. 최중혁 시장, 미국 시장 분석가님 모셨습니다. 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요. 최중혁 분석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책을 집필하셨으니까요. 네. 자, 이 미국 증시 요즘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실시간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겨 물었던 내용들을 조금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큰 거부터 여쭤볼게요. 자,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시 십니까? 아니면 좀 조정 당분간 좀 할 거로 보이세요? 요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해까지 이제 두 배 넘게 올랐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조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이 기존에 이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제가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호조를 보였던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어닝 시즌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 나왔냐, 잘 하고 있냐,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대 충족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반면에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도 계속 급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요즘 미국도 델타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부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분위기가 혹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 써야 하는 뭐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7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백신을 이제 접종률을 많이 높이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독립을 선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있고요. 또 그 외에 리오픈 기대감이 있다가 재택근무를 이제 하다가 이제 회사로 나와야 된다고 했던 회사들도 다시 이제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말씀은 이제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분위기, 산업별로의 분위기가 더욱더 궁금하잖아요. 하나하나 뭐 책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으셨지만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좀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의 이커머스의 분위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저 지금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감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부에서 느끼시는 분위기 변화는 어떠신가요? 이커머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미국에서도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걸 선호를 했는데요.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이커머스에 강제적으로 노출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소비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리오픈이 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이용들을 계속 이제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커머스가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물건을 사는 거에 있어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할 수, 눈으로 보고 구매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매장에 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 뭐 코스코나 아니면 홀푸즈, 월마트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밖에 이제 간판으로 써놓기로는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하지만 마스크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 꼭 유인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이커머스에 대한 이용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존 실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아마존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있어서 가입자 수를 큰 폭으로 이제 늘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리테일 업체들도 여기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강력한 아마존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다른 리테일 업체의 온라인 경쟁력의 강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실적 향상을 보이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저도 되는데요. 요즘 가만히 봤더니 뭐 소피파이라든가 홈디포라든가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커머스들이 다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해야 될지 전문 분야의 전문주자라고 해야 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목을 더 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마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의 이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 온라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물류 서비스,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입점된 그런 그 기타 업체들의 매출을 제외하고 아마존이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매출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커머스 이제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이용을 덜 하거나 아니면 아마존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마존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중에서 전문적인 리테일 그 같은 경우는 굳이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집을 뭐 고쳐야 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뭐 페인트 뭐 제가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정원을 이제 꾸며야 되는 그런 물품들 이런 거를 살 때는 홈디포를 가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용품 같은 경우는 타겟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기존에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마존에서 모든 물품을 구할 수는 없고 또 그 외에 이제 전문적으로 좋은 물품들이 있는 여러 가지 전문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물품들을 훨씬 더 많은 물품들을 갖춰놓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아마존만 이용해야 되는 이유인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꼭 굳이 이제 아마존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이탈률이 이제 우리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커머스를 만들어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저는 타겟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타겟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두각을 띄는 그런 리테일 업체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소비자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딱 맞는 이제 물품들을 매대에 전시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준다는 등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도 저는 뭐 알린 적이 없는데 저한테 이제 아이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에 대한 할인 코드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타겟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만큼 야, 미국은 이커머스가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냥 홈쇼핑처럼 집에서 사는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추세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오히려 거부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업체들은 왜 거부하는지 또 어느 업체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자동차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존에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자동차가 없어도 살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제입니다. 그냥 대중교통이랑 다름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싼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집 다음으로 사게 되는 두 번째로 비싼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잘 팔리고 서비스도 잘돼 있는데, 아, 이래서 미국이 이커머스가 이커머스의 천국이구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커머스로 살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반면에 이커머스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J Maxx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어도 이커머스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을 소비자들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매장 운영 방침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그 매장에서 이제 이 할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매장 같은 것인데 여기에 이제 되게 좋은 물품들을 가격표를 붙여서 매장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경향대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자들은 이제 헌터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 이제 비싼 물건을 발견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즐거움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TJ Maxx의 이제 정책은 그런 물건들을 곳곳에 숨겨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다시 와서 이제 물건을 살라고 하고요. 또 그런 매대 자체가 2, 3일이면 또 새로 바뀌고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 유인들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매장 문을 다 닫아서 TJ Maxx에 방문을 못해서 너무나 이제 힘들었다고 했던 그런 여성분들의 인터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커머스 자체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 업체이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커머스는 하지만 공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치면은 뭐 지방에 있는 단위 농협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품들은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뭐 월마트나 뭐 타겟, 코스코 이런 그 리테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크고 그래도 좀잘 사는 동네에 있는 매장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땅덩어리도 높고 넓고 모든 그런 지역을 그런 리테일 업체들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트랙터 서플라이 같은 업체들이 메꿔주는 겁니다. 가면은 모든 물품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공유를 드리면은 이제 집에 이제 워터 필터 미국도 이제 한국만큼 수돗물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물이. 근데 워터 필터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제 고무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휴일을 앞두고서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어서 물을 쓸 수가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이제 여러 리테일 업체를 찾아봤는데 아마존에 찾아보니까 휴일이 껴서 3일이 걸리고 또 홈디포라든가 그런 전문 리테일 업체에도 직접 가서 매장에 수령을 하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트랙터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매장에 있는 걸로 떠서 제가 왕복 3시간을 운전을 해서 바로 이제 갖다 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TJ Maxx라든가 트랙터 서플라이 같은 아주 또 다른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구나. 이게 전개될 수 있구나라는 또 시사점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이 직접 이런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투자의 어떤 모멘텀이나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현장에 저희가 분위기를 알고 투자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바로 재택근무 적용 관련한 겁니다. 아마 델타 변이 등 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좀더 보편적으로 이제 안착이 되거나 계속 이어지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회사 아니면 이런 분야 어떤 걸 추천해 주고 계세요? 재택근무로 사실 엮여 있는 그런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가장 저희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들은 줌으로 좀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줌 같은 재택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뭐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분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팬데믹 전에도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클라우드를 더 이용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한가운데서 이제 보도됐던 재밌던 이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이 팬데믹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 돈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비용이 클라우드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보라든가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미국 자체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역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또 데이터 센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인프라 클라우드도 있고 아니면은 세스 같은 서비스 클라우드도 있겠지만은 뭐 인프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클라우드, 세스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전 영역에서 이런 것들까지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들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팬데믹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그런 세스 업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라든가 재택근무 관련한 하드웨어들,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일단 많이들 올랐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학계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또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불거질 내용 중에 하나는 업무 보안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체를 주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주가는 최근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중요한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은 매출과 주가는 대체로 연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먼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후행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면서 그다음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집콕 쪽에 관련된 아마 기업 또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 또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런 미디어 광고 또는 콘텐츠 산업 분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미디어도 작년에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체 중에 하나도 끝나고요. 수혜를 받았던 산업이고요. 넷플릭스랑 또 디즈니, 그리고 여러 이제 미디어 업체들이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그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더 많이 받은 건 디즈니라고 보고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2019년 가을에 이제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 OTT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디즈니로서는 호기를 맞이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입자 수를 1억 명 이상 늘렸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또 넷플릭스가 이제 호조를 많이 보였던 것이 기존에 이제 미리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들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팬데믹 당시에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가지고서 가입자를 많이 늘렸는데, 올해 이제 좀 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팬데믹 한복판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그런 구독자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해서 이탈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극장이 이제 돌아올 수 있냐,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제 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그 배우가 이야기를 했던 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극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극장이 아니고 안방 극장, 집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점차 이제 더 많은 뭐 HBO 같이 이제 그런 대형 영화 제작사들이 아주 이제 유명한 그 기대작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하겠지만은 적당히 이제 중박 이상의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블 코믹스라든가 이제 그런 마블 히어로즈의 이제 그런 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안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낸다라는 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점차 이 트렌드 자체는 조금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좀 탄력성은 둔화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영화 산업을 바탕으로 이제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코로나19로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타격을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카니발 또는 석유 산업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가장 이제 타격을 받았던 산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백신이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서 많이 올랐던 또 회복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꺾이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코로나에 대한 상황과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항공 같은 경우, 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매출이 2분기 때 전년 대비 이제 90%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2019년에 이제 수준에서 좀 탑승자 수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비싼 티켓을 끊어주고, 비싼 티켓이라는 거는 결국에 언제든지 우리가 취소도 할수 있고, 다시 뭐 일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싼 티켓을 끊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저렴한 티켓만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게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호텔이나 아니면, 항공 같은 경우, 돈을 벌어주는 수요는 비즈니스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출장에 대한 수요, 비즈니스 수요가 언제 회복하느냐,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 수요보다는 레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호텔 인더스트리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 항공 업체들, 델타나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국제선 운항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서 미국 국내선 위주로 돌아다니는 업체들이 수혜라긴 하지만 보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그 크루즈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항공 같은 경우도 뭐 축소가 됐지만은 비행기가 안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고요. 호텔도 완전히 문을 닫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미국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선사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이제 회사에 기업 이제 본사를 두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굳이 이제 이 회사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운항을 금지해서 매출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타격이 많이 받았는데 또 반면에 저희가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리바운드가 가장 큰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은 아예 없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크루즈 업체들 같은 경우 자기 이제 크루즈선을 팔아가면서 계속 이제 제대로 된 오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과 함께 면밀하게 볼수 있는 산업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작가님 책 중에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작가님이 이제 어떤 통찰력을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넣으신 것도 있지만 미국 전문가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 수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미국 기업을 그래서 가치 분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한국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 미국 전문가들의 뷰 중에서 특히
특히 꼭 이 부분은 체크하셔라라고 전달해 주시고 싶은 건 뭐가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슬라이드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잘 알고 또 여러 산업들은 제가 뭐 소비자로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책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트렌드를 알면 지금 사야 할 미국 주식이 보인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존 뭐 그 아마존에서 카이퍼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기존의 퀄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셨던 분이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또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크루즈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분께서 여기에 대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로쿠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인터뷰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국에서 여러 좋은 정보나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지만은 현장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쉬운 건데요. 이런 산업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그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 산업이 어떻게 전개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거고 기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완성도를 높이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아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지만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뭐 중국과의 그 관계가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개선을 된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지배력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견제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디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좀 제재를 가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근간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좀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가지고서 서로의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할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잉에 우리가 비행기를 뭐 몇백 대를 구매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뭐 제스처를 취하고 정책을 취하고 할 때 기업들에 있어서 좀 어떤 식의 이제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뭔가 이제 뭐 항의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곱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은 좋고 펀더멘털도 좋고 앞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정책적인 흐름과 그런 전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트렌드 변화인데 트렌드를 알면 지금 사야 할 미국 주식이 보인다라는 책 제목이 저에게도 너무 바로 설득력이 있었고요. 아 여기 우리 저 최 작가님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바로 제가 오늘 사인 받았을 텐데 미국에 계셨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 귀국 계획이나 뭐 있으세요?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떠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영광이고요. 작년에 가서 이제 소장님하고 한번 그 방송을 해서 자동차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저는 초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당장은 그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얼굴 뵙길 고대하면서요. 귀한 말씀 또 귀한 지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2부는 미국 시장 분석가인 최중혁 작가님 모시고 진행해 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